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이 관객들의 환호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산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화요일 밤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 멋진 공연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팀은 올라팀인데요. 아주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와 국악을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공연을 할지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부르고 계세요. 네, 우리 그럼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 공연 소개와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화요 문화 산책이라는 공연을 그대와 함께 보기 올라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퓨전 국악 그룹 올라라고요 하고요. 저는 소리꾼 강수지라고 합니다. 야, 퓨전 그룹 올라라. 그럼 네. 올라 의미가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보기 와라 이런 네, 뜻 같은데 네. 요즘 시국에 굉장히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퓨전 국악이라고 하면요,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게 퓨전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퓨전 국악이 굉장히 생소한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공연은 대체적으로 저희의 다 자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많은 자작곡 중 한 곡인 괜찮아요라는 곡을 제가 짧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이 노래를 잠깐 듣고 가도.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감동적입니다. 퓨전 국악의 이 국악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구수하고 전통적인데 또 익숙한 멜로디가 네. 들려요. 그게 바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방송이 끝나도 저는 여기 남아서 공연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얼씨구 칠세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 관람 방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정 좌석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자리씩 이렇게 띄어서 거리 두기 좌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을 하실 때 마스크를 코 위에까지 꼭 제대로 착용하시고 해주시고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공연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안심하시고 공연 보러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악기가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먼저 악기 소개 먼저 듣기 전에 굉장히 좋은 공연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셨어요. 화요 문화 산책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화요 문화 산책은 많은 청소년 예술인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무대에 대한 열정은 아주 가득한데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줄어들었고요. 이런 청년 예술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산구에서 지원해주는 광산구의 대표적인 청년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7년에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28번째 공연입니다. 와, 그럼 무려 28번째나 된 건가요? 와, 대단하시고요. 그럼 이 악기 소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악기가 너무 신선해요.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네, 이 악기 이름이 뭔가요? 예, 핸드펜이라는 악기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나라 악기인가요? 스위스 계량악기예요. 아, 스위스 계량악기를 네. 국악을 접목을 시켰네요. 네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신 건지 말씀 부탁드려요. 네, 국악 타악을 전공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 악기를 접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소리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지금 다양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은 잠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이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공연 오늘 밤 1시간 반 남지 않았습니다. 7시 반부터 진행되니까요, 오셔서 알찬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올라팀 공연 보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신혜빈이었습니다. 그대에게 보기 올라! 올라!